안녕하세요, 여우구투더 여러분. 저는 송재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바닷가에 맨날 놀러가서 서핑을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배구 스포츠에 관한 드라마여서 배구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작품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구 선수로 나오고요. 학생 역할로 나옵니다. 그리고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성격은 많은 모습이 있는데 뭐 버럭하는 모습도 있고 시크한 모습도 있고 마초적인 성격 뒤에 숨어 있는 섬세함도 있고요. 새로운 도전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연기라는 게내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이고 내 안에 있는 무언가 에 대한 연장이기 때문에 그 다른 부담감은 없었고 내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게더 재밌었던 작업인 것 같아요. 네, 배구의 기본은 리시브죠. 리시브가 되지 않으면은 점수로 연결될 수 없는 것처럼 리시브 연습 그리고 스파이크 연습, 점프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많이 탔는데 서핑으로 탄 것도 있는데. 바닷가에서 배구 연습한다고 살이 많이 탔어요. 리시브가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他这排球的生命就네 是공을 这个，받는 거, 然后，패스하는 거. 잠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어디선가 학습되고 무의식 중에 들어왔었던 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또한 어디선가 많이 영화나 로맨틱한 드라마 등등에서 많이 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또 나만의 방식으로 바꿔서 말을 해주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대상이 있으면은 그 대상한테 집중하면 무의식에 있는 말 등등이 떠올라서 하게 돼요. 제가 누군가의 남자였을 때,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최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엔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지나고 나면 후회가 남는 것처럼, 예전에 낭만스러운 로맨틱한 일들도 많이 했죠. 비가 오는 날에. 뭐, 우산을 주러 꽤 전철로 1시간 이상 거리를 가서 그냥 우산을 주고 같이 온다거나, 그냥 로맨틱하다는 것이 어디 굳이 뭐 호텔에서 샴페인 같은 거를 터뜨린다고 로맨틱한다기보다 사소한 것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것들을 많이 챙기려고 했었죠.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우산 말고 차를 갖고 갔으면은 지금 그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겐 인연이 있는 법이고 때가 있는 법이죠. 하도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미꽃을 접었어요. 종이로. 종이로 장미꽃을 접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당 15분. 나 장미꽃 만드는데 꽃봉오리 만드는데 15분 줄기랑 잎사귀 만들면 하나에 30분이 걸리는데 그거를 100일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100일 전에 헤어졌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요. 뭐 시간이 약이죠. 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배움인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내 부족한 점 때문에 싸웠다면은 헤어진 후에는 내 부족한 점이 뭔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걸 보완하고 나중에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는 같은 실수는 하지 않기 위해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요. 사랑을 바다에 비유를 해보죠.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만조,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왔을 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갔을 때는 썰물이라고 쳐요. 그럼 썰물에는 그 바닥이 보이고, 그게 내 바닥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파이고 어디가 모난지 알수 있잖아요. 그걸 다듬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이상형은 일단은 저와 코드라든가 성향이 맞는 그런 뭐랄까 이상형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속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봐서 좋으면 이상형이겠죠? 뭔가 운명을 믿는데 뭔가 딱 봤을 때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것도 믿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 있는 드라마,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있는 드라마를 믿어요. 사람 사이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와 나의 이런 이야기가 친구에서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인 사이에서 연인이 될수 있는 거고, 운명이라는 게 마치 첫눈에 반해야지만 운명이 는 아닌 것 같아요. 운명이라는 거는 깨닫는 것 같아요. 발견이라기보다. 저요. 내 여자친구한테 열심히 하는 남자? 열심히 하고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남자? 책임감이 강한 남자 같아요.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여자친구의 말을 또못 들어주는 무심한 남자이기도 하고, 모든 남자들이 갖고 있는 단점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남잔 다 그렇잖아요. 에? 상해 팬 미팅에 있어서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늘 작가랑 협의하고, 그리고 새로운 곡들도 연습하고 있고 있는데, 상해 팬미팅이 아쉽게도 뒤로 밀려졌어요. 이거는 참 슬픈 소식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더 많은 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제가 연주곡으로 색소폰을 연주하기도 하는데, 그땐 아마 색소폰인데 좀 다른 색소폰을 불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어요. 다른 색소폰, 예, 다른 지금 음악. 갖고 있는 게 엘톤데 테너. 저는 그래요. 지금 팬미팅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사람들에게, 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곤 했는데, 이번 상해 팬미팅은 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적극 수렴을 해서 그거를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송미를 원하신다면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 많으시다면은 해야죠. 중국을 제가 라네조 업무 모델이어서 행사로 자주 그리고 많이 왔었는데, 예전에는 한 청도에 해신사를 종종 갔었고요. 해신사죠, 청도, 절요? 예, 청도 해신사. 관우장군님이 그렇게 좋다고 하셔서 갔었고요. 관성재군님이 좋다고 하셔서 갔었고, 그 외에 뭐 광저우나 북경 이런 대도시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 외에 외곽들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근데 갈 곳이 너무 많아서 이게 땅이 넓어서 허거가 먹고 다음날까지 이렇게 방 안에 냄새가 나는데, 저는 허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 혀가 싸해지는 느낌이. 매운 거구나. 매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중국식 샤브샤브. 지금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한국 배우분들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중국에서 활동을 해와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입장이어서 뭐
같이 작업할 기회가 있으면은 저야 좋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크게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초급 2권째를 하고 있어요. 중국어 교재가 있는데 초급, 중급, 고급 중에 1권, 초급이 2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권은 뗐고 2권 보고 있는데 지금 뭐 我正在看书呢. 不要相信，不要相信，상심하지 마. 不要相信。不要相信。我是你们的，那你个哒，棒棒哒，萌萌哒。你有没有爱上我？你正在爱上我。你要宝宝？啊？宝宝가 아기거든요. 哎。宝宝로 들었다고. 아기, 너 아기 가질래? 이러면서. 아 이게 좀 코에 걸어야 되는 것 같아서 나 꿈꿨다 귀신 꿈꿨다 에? 멍멍다 제가 근 3주 동안 한 5kg를 뺐어요. 5kg를 어떻게 뺐냐면은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염분 섭취를 줄이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면 빠져요. 하루 한 끼를 먹고 아침에 배구를 하시고 오후까지 서핑을 하세요. 그럼 5kg는 빠지되 살은 타요. 평소에 집안에 있는 물건 각 잡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어지를 수야 없죠. 그러니까 어지르되 꼭 익숙한 곳에서 내 물건이 있어야 하고, 나만의 어지르는 패턴이 있어요. 집에서 요리를 가끔 해 먹는데, 뭐, 소고기 덮밥이나 뭐, 두부튀김, 계란말이 요 정도. 굉장히 절대평가, 그리고 상대평가가 있는데, 이게 배고플 때 먹으면 100점이에요. 근데, 대충 배가 안 고플 때 먹으면은, 40점 정도. 상당히 호텔까지 오는 길이 정말 뜨거웠던 현장이었었고요. 이렇게 너무나 큰 환대에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아직 많은 거를 뭐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자주 얼굴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谢谢. 님은 멍멍따.